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14개 에너지 공공기관이 중소협력사의 자금 사정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계약금을 최대 70%까지 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2만 6천억 개의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희슬 기자입니다. 한전과 가스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이 각종 계약에 대한 성금 지급률을 최대 7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에너지 공공기관이 합심해 성금 지급 활성화 조치에 나선 건 중소협력사들의 자금 사정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생산활동을 벌이는데 자금난이 제일 큰 애로 중에 하나입니다. 선급금이 많아지면 그만큼 자금난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납품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 지급받은 성금을 협력사의 15일 안에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에너지 공공기관의 올해 총 계약 규모는 약 16조 2천억 원으로 상반기 중 최대 11조 3천억 원의 자금이 집행될 전망. 이에 따라 에너지 공공기관의 협력사 약 2만 6천 개의 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하고 거래를 하면서 기성 문제 등 발생이 많고 사실 금융기관 차입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인데 굉장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성금 지급률 확대가 ESS 등 에너지 공공기관의 신사업 추진을 위한 조기 투자 집행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 신산업 분야 투자의 조기 확대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의 시장 창출과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한전 등 에너지 공공기관은 올 상반기까지 상생 결제 시스템을 완비해 오는 7월부터 대기업 7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뒤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희슬입니다.